맛배기로 한번 슬쩍 맛이나 볼까? 우리 파티를 위해서 좀 달려봐. 아주야, 너 그 발언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 어머! 결제를 해버렸네! 선생님의 의지를 받들어서 야무지의 팔자 한번 깎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티를 위하여! 속보 속보. 난 진짜 경이로운 모습을 봤다. 어제 동숙이 형 모바일 게임 진짜 존나 진심이기는 해. 나 어제 깜짝 놀랐잖아. 새벽 5시 땡 하자마자 하는 행동이 뭔 줄 알아? 핸드폰 딱 열더니 갑자기 1K 싹 다 뚫려. 일단 아르케랜드부터 시작해서 2K 원신도 했어. 아, 원신은 안 했나? 아, 원신은 집에 가서 한다 그랬다. 아이씨,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방송에서 알트탭 하면서 모바일 게임 했다가 이게 한동숙 방송이냐고 노돌리 방송이냐고 누가 채팅창에서 그랬대. 내가 맨날 그 짓거리 하니까 이게 누가 가서 거기서 또 그렇게 말했나 보네. 아니, 원신 때문에 노트북 샀다는 얘기 진짜 나 진짜 어이가 없더라. 본인 입에서 들으니까 원신 이만큼 쓰는데 노트북에다가 이 정도 투자 헐 하면서 막 그냥 노트북을 샀다면서 막 얘기하는데 이게 맞나. 근데 막상 듣다 보니까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나도 뭔가 설득이 돼가면서 나도 하나 사야 되나 이러고 있고 막. 노돌리가 매랑 작별하지 못했다면 영광 원신 2K 말딸 이런 거는 숙제로만 하고 지금도 제획 돌리고 있었으려나. 아니죠 선생님, 그 게임을 못했겠죠. 그래서 한여 이번 달 게임에다 쓴 돈 정산해가지고 얘기 대충 들었는데 야 어마무시하더라 진짜. 어마무시해. 근데 웃긴 건 나도 이번 달은 나도 많이 썼어. 거의 뭐 지금까지 살면서 게임에다 쓴 돈 거의 역대급이기는 해. 왜냐면은 로아에다 그때 한참 에스터 간답시고 썼던 돈이 그때 2000이었으니까. 물지도 니케야. 물지 니케 하냐고요? 야, 어제 물지 나한테 비트카던데 홍련 뽑았다고? 아니 걔 최근에 피거 캐릭터 하나 더 나왔다고 가차 뭐 10연차인가 20연차인가 했는데 나왔다고 막 나한테 비티카대. 그래서 어제 계정을 살짝 봤거든요? 근데 레벨이 90레벨이야. 그래서 내가 야 너 스토리는 안 해? 하니까 사이버 피규어라면서 그냥 뽑기만 존나 하고 있어. 아 맞아. 아니 어제 동숙이 형 갑자기 니케 딱 키더니 일단 들어가자마자 주간 패키지 일단 긁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이렇게 딱 하면서 아 다 샀다 하면서 뭔가 뿌듯해요. 붙어라. 아! 붙어라. 오! 웬일이야? 어? 잠시만. 나 재밌는 상상이 나버렸어. 우리 배트라이커 팔찌가 굉장히 좌밥이거든요? 특집 팔찌가 요즘에 얼마지? 호호호호호. 아, 좀 매섭네. 아, 어지럽네, 이거 진짜. 아, 솔직히 요거 속공만 아니었어도, 아. 얘는 건들 필요가 없긴 한데, 쐐기가 좀 아쉽기는 해. 특성 합 때문에 버텨본다. 골드만 좀 사놓을게요, 여러분들. 맛배기로 한번 슬쩍 맛이나 볼까? 와 이거 괜찮은데? 일단 이거 지금 괜찮은 매물이 좀 있어. 아! 아니 이게 골드가 없어서 하나밖에 못 사. 팔찌 한번 돌려볼까? 야무지게 돌려요. 아! 투자했으니까 기대를 좀 더 해볼까? 아! 이거 카던 종결 아님? 아니 이거 잠깐만 개 좋은데? 와 활용 정점 찍었다 이 아 누가 또 겐세이 났어. 진짜 미쳐버리겠네. 그만 좀 해. 존나 맛있겠다. 가보미 나잉. 아, 아. 뭐가 달라진 거지? 이상하다. 나 분명히 속공을 돌렸는데 왜 속공이 또 나오는 거지? 어? 가격이 왜 이럴까? 내가 알고 있는 팔찌 가격이랑 좀 많이 다르네. 이상하다. 형 여기 터가 안 좋은 것 같은데 파프로 가자. 골다이크 현자의 도시야. 현자들이 잘 해주겠지. 너 지금 현자 의심해? 너 그러다 앨리스에서 망해. 미리 조공 바치는 거야. 65,000원까지! 아! 개새끼야. 진짜 하지 마 반전. 아유 순환이었습니다. 골드 갖고 와. 나한테 팔아 어서. 한번 비싼 걸로 한번 가보자. 아 진짜 너무해. 마 하나 주라. 아! 아! 아니 보상을 주던가. 아이 뭐한 짓이야. 아이고 아저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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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가오 떨어지는데 백백은 넘기죠. 삼시가 그래. 삼시가 우리 같은 공대야. 너가 나한테 디버프 거는 거는 보내야 알지? 형 지명 높은 거
사 차라리. 치명 높은 거 사자고? 확 싸지긴 하네. 형님 요즘 특치 팔찌는 처단 술래 때문에 기력 정신 나간 수준입니다. 하시려면 나오기 전에 하셨어야죠. 막 골드가 조금 부족한데? 그 전에 유튜브 봤는데 이분 진짜 파산해서 정신 차리려고 하는 건가요? 형 근데 올 초에 돈 많이 쓰지 못하게 해달라 하지 않았어? 해버리 새끼야! 내려봐! 이 형에게 현질은 담배 같은 거야. 이미 중독된 거지. 제가 담배 지금까지 안 핀 돈으로 팔찌 돌리고 있는 거니까 뭐라 하지 마셈. 야 돈 벌었다. 그니까 연초에 금연한다는 현질 안 한다라고 항상 말하고 안 지키는 거임 키키유. 아 딱 요것만 지를게. 더 안 할게. 아 진짜 너무하네. 아, 뭔 수학이야? 왜래? 우와, 오케이 우와 우와 우와. 아, 아. 이번엔 진짜 뜰 것 같다. 느낌 왔다. 간다. 이구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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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팔찌 같은 거 없고 무료로 할 수 있는 리부트로 이주시켜준 JOAT 대원기 메이플 1승 축하요. 나 지금 힘들어. 도와줘 제발. 아! 부탁할게. 아, 아, 아. 아, 나 뭘 나 걸렸나 봐. 기습하고 이런 거 한 번도 안 떴어. 말이 되냐? 어? 아, 뭐야 이거? 주간 실링 럭키박스가 있었네. 아, 이건 사야지. 저걸 안 사면은 내일 레이드 할 때 실링 없어가지고 수리 못함. 아이고 너무 많이 샀나? 뭐 남았으니까 뭐 환불하기 좀 그렇잖아. 환불하면 아까우니까. 어이구 이것도 안 샀었네. 아이고 폐온 한 사발이 또 사주고. 실링하고 골드가 생기고 폐온이 남. 아이고 큰일났네 큰일났네. 사고.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이게 순환이었어. 와, 나 순환 한 번에 안 나오냐? 아, 아. 이게 오늘 왜 다 속고만 나와? 이상하네. 오빠 팔찌 상황 어때? 아, 진짜 말도 안 돼 이거. 우리 파티를 위해서 좀 달려봐. 아주야, 너 그 발언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 너 진심이야 그거 진짜? 아주야, 너 진짜. 오케이. 아주야, 너가 나한테 먼저 가스 뿌렸다. 기억하고 있을게. 너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어라라? 나는 받은 만큼 돌려줄 거야, 분명히. 기억해. 가주 총장님께서 결제 사인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빠꾸 없이 한번 결제 야무지게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가주 뒤질게. 제가 방송 끝나면은 가주님이 이제 방송해가지고 97로 트라이를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 왜냐? 말을 안 할 수 있을지언정. 돈을 깎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클릭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인정? 97 돌드 가자. 어머! 결제를 해버렸네. 선생님의 의지 받들어서 야무지의 팔찌 한번 깎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티를 위하여. 우리 다주님의 97 돌을 위하여. 가자. 아, 우리 출연해. 가자. 우리 다주님도 돌 깎으시면 이렇게 후원 받으시면서 열심히 후원 받지 않을까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형님들 맞습니까? 아 맞다구요. 아 역시 역시. 어? 잠깐 속보 속보. 나 마지막 과금임. 아 나 이래. 나 X댐 사고 났음. 나 진짜 라스트 댄스임 이거 X댐. 얘들아 나 그냥 그렇다고 해. 그냥 왜 자꾸 이거나 봐 빨리. 근데 솔직히 트라이인데 가드가 중갑이란 좀 그렇긴 해. 기습 우월 정밀 순환 제발 뭐라도 좀 나와봐. 아이 뭔 깨닫는 게. 아니 이렇게 사법전이 뜨는데 어떻게 하나도 안 걸려. 야 말로들아. 아 이거 아니잖아. 와 나 미치겠네. 활용정점 반전까지? 내가 보기엔 다 다음에 나온다. 주야 멈춰. 어그로 분산시켜줬잖아. 야, 야 오늘은 원수로가 어그로 X법 내가 분산시켜줬는데 넌 자꾸 이럴 거야? 저는 다봉이에요. 저는 다봉이에요? 야! 세상에 그런 요망한 고양이가 어딨어! 그런 고양이 아니었어. 뭔 말 같잔 소리야. 아니 순화 뭐 락 걸렸냐 근데? 순화 뜰 때 되지 않았나? 아 안내 진짜 앵커 씨. 세기라 떴다. 망치? 우월? 아 잠깐만 이 밑에 뭐야? 설마 수학인가? 아니야 순환! 아 근데 잠깐만 기다려봐봐. 아 제발 아 제발. 아 그냥 돌리지 말까? 아 근데 여기 반전이 나오면 됐어. 그나마 됐어. 종결이다. 왜 나 팔찌 둘 다 세기 터졌지? 심지어 순환 세기야 둘 다. 뭐야 이거.
쐐기가 하업인데 순환이 중업 걸렸고 오른쪽 팔째는 쐐기가 중업인데 순환이 하업이야. 서로 그냥 지렸네. 그래서 다주님 방송 키셨나요? 돌 깎아주신다면서. 야사장 문 열어. 저기 다주님 분명히 어그로 분산시켜드렸는데 본인이 어그로 끄셨습니다. 야사장 문 열어.